민주당 소속의 해남과 완도군 의원들이 해남군 의회에 모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중단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중히 사과하라.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은 최근 열린 해남 맛축제에서의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과 태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야, 김석순 의장, 나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라는 협박성에 가까운 말을 뱉어냈다. 줄 똑바로 서, 두고 볼 거야 등 협박성 말을 각종 행사장에서나 유선상으로 봉변을 당한 지방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방 의원들은 이에 앞서 다른 행사장 등에서도 박 원장에게 여러 차례 수모를 당해서 쌓였던 것이 폭발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줄서기 강요 발언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을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며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지 우리 개인의 정치가 아닌데 지금도 저런 구태한 정치인가 싶어서 마음이 계속 안 좋았는데 더더군다나 저런 생각을 가지면 과연 현직이 됐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같이 패거리를 형성해서 다닌다든가 이런 모습은 구태의연한 태행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주당이 지향하는 선거 방식이라든가 국정운영 방식은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것으로 보고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벌써 총선 과열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당 원로로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박 전 원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라. 선언하라.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막말의 진위 등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성명서를 받고 앞으로 더 겸손하게 해남 완도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과 결의문 채택에 나선 민주당 기초와 광역의원은 모두 15명. 결의문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